빠르게 잘 쫓아갔다 한들 정확하고 일정한 스윙 또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스텝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강의는 아니고요. 모든 스텝 훈련을 하실 때 밑바탕이 돼야만 하는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동호인분들 중에 이 스텝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스텝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귀찮을 뿐. 아마 오늘 영상 내용은 대부분의 동호인분들께서 이 스텝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스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테니스를 하면서 사이드 스텝, 스플릿 스텝, 뭐 크로스오브 스텝 등을 왜 하는 걸까요? 공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쫓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께서 공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쫓아가기 위함이라는 그 문장에서 공을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세요. 공한테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스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스텝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체에 대한 고정력을 신경 쓰지 않고 스텝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는 볼을 쫓아갈 때 하체 밸런스가 무너지면 말할 것도 없고, 상체 밸런스 역시 무너진 상태로 볼을 쫓아가게 되면 빠르게 잘 쫓아갔다 한들 정확하고 일정한 스윙 또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갈 때 무너졌던 상체 밸런스를 임팩트 직전에 다시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테니스 스텝에서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훈련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테니스를 실제로 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체 밸런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체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스텝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잘못된 부분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약간의 오버와 연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체를 잡아놓지 않고 스텝 훈련을 하시면 어깨가 흐느적거리고 위아래로 업다운도 좀 크게 나오시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체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죠? 눈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체가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텝 훈련이 되어야만 실전에서 빠르게 공을 쫓아갈 때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상체가 무언가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옆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상체를 잘 잡아놓고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하체 자세에서 스텝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먼저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스피드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